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 겁재가 많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는 강한 자아와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독립심이 두드러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경쟁력과 독립성을 높여주지만 타인과의 협력보다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물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재물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이 많아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기부를 하거나 불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분은 1974년 양력으로 3월 15일생으로 을묘일주지요. 이 간여지동의 사주로서 겁재가 둘 비견이 3개로 이 직업이 많은 극신강 사주입니다. 이분은 주관이 뚜렷하고 겉으로 보면은 아주 호심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속고집이 단단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개인 관계에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 부딪히는 것은 잘합니다.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하기도 해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만 의외로 변덕이 심하고 본인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분 직업은 화가이고 입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도 화가인데 궁합이 영 안 맞으니까 늘상 사내 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배우자 자리가 사주 보니까 어때요? 묘유층으로 깨지고 있지요. 그리고 2021년에 원진살이 드는 임신 대운이 시작되는 그 해에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학원이 어려웠었는데 올해 갑진년에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님은 학원 선생님들하고 좀 마찰이 좀 심해서도 그 부분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견이 많은 사주는 대인관계에서 극과 극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당발이거나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분들은 이 소수와 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과 변화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는 자영업이나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이런 사주들이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통해 자신의 길을 꾸준히 밀고 나아가며 크게 잘 풀렸을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견겁재가 많다고 해서 미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믿고 밀고 나아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견겁재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요소로 직장생활보다는 한 길을 찾아서 꾸준히 밀고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추천을 합니다. 비견겁재에는 형제 자매나 친구를 나타내며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라 이 복이 좀 떨어지게 되죠. 소수의 친구를 깊게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동갑내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후배나 나이가 좀 많은 선배하고 만나는 것이 좀 다소 유리하더라고요. 물론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비견겁재가 강하면 재성운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여자의 복이 약할 수 있어서 여자가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를 사귀면 쉽게 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미혼인 경우에는 꼭 궁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직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분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예술가, 연예인, 연구원, 디자이너, PD 같은, 그리고 또 유튜버도 괜찮아요. 또한 교수라든가 교사, 공무원 같은 직장인의 직업도 적합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사업, 군인, 경찰, 교사 이러한 직업이 좋고 여성의 경우에는 사업, 연예인, 예술가, 교사와 같은 직업을 추천을 합니다. 이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경급제를 잘 활용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경급제가 많은 사주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견이 많으면 모두를 동료로, 겁제가 많으면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주로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으니 반드시 예외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사주와 운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보은철학원 보은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